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리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떠한 매매 로직과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어가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 대어를 잡는 스킬을 배우셔서 그 손맛과 함께 좋은 결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재미있게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것 같아서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해 주시게 되면 다양한 부분들 함께 서비스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이에요.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탈에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방송, 또 유익한 방송 언제나 함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자 합니다. 저는 사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 용어 중에서 제가 항상 요즘에 무슨 대통령, 뭐 경제 대통령이라든지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자본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저는 이 경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떠한 부분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좀 이따 자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경제라는 단어를 계속 봤어요. 우리가 항상 경제가 좋아졌는데 그 경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 경제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코노미라고 그럽니다. 이코노미 또 뭐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날 경자에 건널 제자예요. 이게 원래는 그게 뭐냐면 지나가고 건너는 거예요. 저는 이 경제라는 개념의 한자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아, 흘러가는 것이구나. 저는 플로우의 개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고 건너가면 결국은 다시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 저는 경제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경제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경제에서는 가장 좋은 경제는 무엇이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경제의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 경제가 그냥 흘러가듯이 건너가듯이 두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빈부격차라든지 혹은 어떠한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 현상 그러면서 생긴 게 사실은 국가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확장까지는 안 가고요. 제가 오늘은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근데 이 경제를 또 다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다스릴 경자에 구제할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 개념은 너무나도 다르죠. 다스리고 다스려서 구제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간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해석할 때 어떤 분은 플로우라는 개념, 자유경제주의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개념에서는 다스리고 구제한다라는 시장 간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싸웁니다. 자유방임주의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사회주의로 둬야 되느냐 그것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면서 답을 못 찾는 게 또 다른 경제입니다. 그 누가 경제를 얘기할 때는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지만 다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반복된 값들이 나옵니다. 반복된 값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패턴입니다. 과거부터 뭐 구석기 신석기부터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 가족들을 어떻게 잘 먹여 살려야 될까? 혹은 내 무리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맘모스를 잡았는데 이걸 N분의 1을 배등을 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눠주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떻게 나눠주고 그걸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맘모스 이만큼 잡았는데 옆 동네 가니까 맘모스가 더 크네? 근데 우리 이제 맘모스 없으면 옆 동네 맘모스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긴 게 뭐예요? 어떤 공동체. 왜 뺏어와야 되니까 혼자 쉬면 안 되니까. 그럼 뺏어왔을 때 또 그걸 어떻게 나눠야지 하면서 또 간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 플로우대로만 간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가 경제 얘기하다가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을 체크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약자라든지 혹은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얼만큼 자유롭게 둘 거냐. 얼만큼 간섭할 거냐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다.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답이 있으면 빈부격차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너무 많아서 탈이고 어떤 사람 너무 없어서 탈인데 배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논리까지도 오늘은 조금은 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에 보시면 이 경제에 대해 또 다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식도 결국은 회귀한다라는 거를 이번 시장을 통해 또 배웠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요. 결국은 그 본질의 가치로 갑니다. 그 본질은 뭐예요? 회사의 변화와 실적과 실질과 실체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자본. 제가 자꾸 어려운 얘기하니까 자본은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할까? 내 돈이에요. 내 돈. 내돈 체크법. 쉽죠, 이제? 원래 돈이라는 건요. 돈. 간단하게 할게요. 자산입니다. 그 돈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이루어져요. 예, 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건 갚아야 될 테니까 내 돈이 아니잖아. 레버리지는 일으킬지 모르지언정. 그럼 내 돈의 성향을 잘 파악하면 내 돈이 불어나는지, 남의 돈만 계속 늘어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근데 그 강남 아파트를 보니까 이게 100억짜리였어요? 또 빚을 내서 또 20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그럼 이게 레버리지가 되면 좋겠지만 갑자기 부동산값이 딱 떨어지면 완전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0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내 돈이 많이 한 70억이 더 벌어서 들어가고 30억이 빚이었고 130억이 빚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이에요. 100% 빚은 있을 수 없겠지만. 내 돈의 성격을 파악하면요. 내 돈이 증가되는지 안 증가되는지 내 돈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는 게 또 자본입니다. 뭐니 해도 내 머니가 최고다. 그저 주머니가 최고. 돈에 들어와야 되니까. 오늘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넣는 돈이에요. 내가 넣는 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처음에 넣는 돈, 물론 나중에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50억을 넣었어요. 이걸 이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돈도 좀 잘 갖고 오려고. 그래서 이제 증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CB 발행하고 나서 이러면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치가 되냐면 내가 이 자본잉여금의 가치는 100의 가치가 있을 때 이게 늘어나면은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150이. 근데 이 150에 대한 가치가 실제로는 남의 돈이 갖고 와서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될까요? 자본잉여금이 늘어나면 자본금도 늘어나면 주식수가 증가돼요. 자본잉여금이 증가될 때는 주식수 증가를 동반합니다. 왜? 남이 뭘 믿고 투자해줘요?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주식수 증가를 전제하는 거죠. 근데 주식수 증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수가 조금은 희석되는 효과가 있겠죠. 물론 최대주주 지분이 증가되는 건 호재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사실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안 팔았을 경우에. 근데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많이 남아서 영업이익이 되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남아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이건 주식수 증가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돼서 내 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돈을
내 동기 가치가 100개에서 100개가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50개가 들어오면 이 50개에 대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자본금으로도 일부 액면가 기준으로는 복속이 되지만 근데 이익잉여금은 주식수의 증가 넣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주식을 볼 때 이익잉여금을 보셔라.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요걸 로직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안정화 종목을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그냥 어느 정도껏 받는 돈. 너무 찾고 주식을 바꿔오면 주식수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막 100억 찍고 500억 찍고 1000억 찍으면 주식수 다 어떡할 겁니까? 안 되죠. 자, 이익잉여금 증가 종목을 체크하고요. 차트 바닥에서 실적 증가 종목을 체크합니다. 차트 바닥에서 실적 종목. 근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턴어라운드 및 50억 이상 주목. 근데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것만 잘 봐도 돼요. 아니 재무제표가 뭘 봐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매년 이익잉여금이 증가되는 종목, 자본잉여금보다 이익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종목은 상승한다. 왜? 돈을 벌고 있으면서 내 돈이 자꾸 스탁으로 되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돈은 흐르다가 플로우라는 개념이거든요. 플로우에서 스탁으로 가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FS 투자법인데 보겠습니다. 자, 신원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4,000원에서 2,000원 반토막이 났어요. 50%. 마이너스 50%. 그러면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으면 주가 기준으로 분명히 리스크한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주식을 들어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시총은 2,000억인데 2,000억 밑으로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답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보자고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자산이 쌓여 올라가요. 자산이 쌓여 올라가는데 4,033억에서 5,040억. 얼마가 증가됐어요? 1,000억이 증가됐어요. 1,000억. 자, 자산이 1,000억이 증가됐습니다. 자산이 1,000억이 증가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본 2,016억에서 2,165억으로 자본이 100억이 증가, 150억이 증가됐어요. 자, 부채는 많이 증가됐네요. 그죠? 부채가 증가되니까 부채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 적어드릴게요. 1,199억에서, 저 밑에 있는 건데 제가 하단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199억에서, 자, 2022년도에 1,120억, 줄었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237억. 자, 이익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가 1,274억이에요. 다시 이익잉여금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본잉여금은 426억에서 478억. 야, 50억밖에 안 늘었죠. 그럼 어때요? 돈이 영업을 잘해서 쌓아 올라가는구나. 물론 부채 비율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 효과가 나오냐? 하방에서 2,000억 밑에서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주식은 왜 주가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사람 우리가 싸다 느끼면은 고입니다. 싸다 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싸다고 느끼면은 고하는 거예요, 주식이. 싸다 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싸다 생각하면 날아갑니다. 그 로직이 기본이고요. 자, 그럼 액세스바이오. 왜 이 자리만 오면 반발 매수가 툭툭툭툭 올라올까? 물론 돈이 많다 보니까 자사주 매수 두각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수도. 근데 진단키트 오케이 다 이해했어. 근데 왜 5천억대 근처, 6천억대 근처만 되면 이렇게 반발 매수가 퉁퉁퉁퉁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뭘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 279억에서 5,787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이익잉여금 보자고요. 이익잉여금은 돈이 버니까.
2019년도에 마이너스 108억이었던 회사였어요. 마이너스 108억. 근데 12월 달에 반전 344억의 이익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2월에는 2340억의 이익이익이 발생해요. 자, 2022년에는 5227억. 돈 엄청 벌었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돈을 이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천억을요 3년 안에 벌었어요. 이익으로. 뭐 때문에? 진단키트.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자본금이고 기타 자본인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본잉여금을 볼게요. 자본잉여금은 430억, 564억, 615억, 628억. 별로 투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투자 안 받았어요. 그냥 주식수는 거의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돈을 쉽게 그럼 영업을 잘해가지고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진단키트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5천억짜리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있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된 거예요? 5,787억. 이렇게 되면 신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신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5천억의 자본이 있으니까 주가가 5천억 근처, 6천억 근처로 오면은 단발 매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은 재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물론 차트를 갖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5천억 언더? 지금 자본이 5천억인데 근데 최근에 늘어났던 이익잉여금이 이만큼인데? 하면서 2021년에서 22년도만 번 돈만 해도 3천억인데? 이렇게 되니까 액세스바이오가 진단키트 테마가 진단키트 테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더라도 저 정도 자리에서는 반발 매수가 나오는 당위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심리구나. 근데 이 심리는 합리적 타당성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합리적 타당성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적이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답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되면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런 명분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들을 흔들리며 피었나니 뭐예요?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꽃도 피어납니다. 제가 어린 왕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 왕자 볼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볼 때와 지금 볼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장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미가 이제 어린 왕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수많은 장미 중에 나는 똑같은 장미인데 왜 나를 좋아해요? 아마 제 기억력이 반지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너는 장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테임드 되었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수많은 주식들이 있어. 2천 개의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 중에서 특별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수익을 볼 종목들은 특별해지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해지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결국은 내가 이 장미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장미가 물을 어느 때 주면 좋아하고 그죠? 잘 자라고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이 장미는 더 케어가 되는지를 보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주식을 계속 보다 보면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원칙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더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대원미디어가 2천억대에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잘 안 빠져.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왜 주식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면서 왜 안 빠질까요? 뭐야?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그 명분을 뭐라고 본다고요? 우리는 이익잉여금으로 본다고요. 이익잉여금. 자, 그럼 이익잉여금 볼게요. 대원미디어. 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워낙 웹툰 열풍입니다. 웹툰 열풍.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콘텐츠로 변화하고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축구 결과를 봤는데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이 축구가 예전에는 단순히 승부에 대한 이겼냐 졌냐에 대한 콘텐츠가 대부분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떠죠? 그 뭐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일주일 전인가요? 미리 와가지고
에버랜드도 방문하고 남산도 방문하면서 컨텐츠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스포츠가 어떤 그 컨텐츠 미디어를 타게 되고 거기에 따라 스포츠 산업이 또 발전하게 되죠. 예전처럼 어떠한 그 이기고 질매 어떠한 그런 내용보다는 관람을 했다라는 데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 세계 1위 브라질 축구 선수가 와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한 쇼를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5-1로 졌지만 충분히 배울 걸 배웠다. 옛날에는 딱 이런 거예요. 5-1로 졌어. 너무나 안타까워. 다시 열심히 해야 돼. 이거였는데 아, 지금은 콘텐츠적인 요인을 굉장히 주목하더라.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콘텐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또 굿즈가 되고요. 상품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뭐 아마존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이름도 거기도 뭐예요? 거기다 콘텐츠를 넣었거든요. 요즘에 그 아마존 댄스라고 그 댄스를 많이 추다 보니까 그걸 또 구경하려고 놀이기구를 또 타는 사람도 있고 콘텐츠의 어떤 풍부함, 콘텐츠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졌다. 우리나라는 특히 뛰어나다. 저는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 원동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원 미디어라는 것이 종목적으로는 애니메이션 업체입니다. 애니메이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옛날에 무적 파워레인저 막 이런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유통도 하고 애니메이션 콘텐츠도 제공하고 이러는데 요게 이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돈이 되겠어 했는데 자본이 1000억이었어요. 2019년도만 해도. 자, 근데 2020년도가 되니까 내 돈이 273억, 270억이 늘었네. 250, 60억이 늘었어요. 자, 그럼 내 돈이 늘어난 이유를 보자. 그럼 돈을 어디서 땡겨온 거야? 그럼 자본이면 511억이네요. 그죠? 근데 지금도 511억이요. 노노. 우리는 CB랑 증자 안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럼 260억이 늘었어요? 보니까 이익위험이 119억에서 389억으로 약 이게 260억 는 거예요. 자, 요 1년, 2년, 3년 만에요. 260억의 그 내 돈이 생긴 거예요. 빵빵하게. 누구의 힘으로. 돈을 투자 받은 게 아니라 투자를 받으면 뭘 해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니까 가치가 100의 가치가 있는데 나눠주면서 그냥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혹은 증가시켜서 N분의 1이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익잉여금으로 가면 이익잉여금은 260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건 이익잉여금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때가 되면 뉴스가 나오고 이때가 되면 주가 반등이 나오고 2000억 근처 가면 어떤 뉴스가 나오죠? 아, 사상 최대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주시장에서 핫한 테마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패턴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 우리는 빨리 뭘 열어봐야 된다고 이거 하락을 했는데 기회냐 위기냐 그럼 딱 열었을 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얼만큼 증가됐네? 그 이걸 내가 차트 위치만 잘 잡으면 되겠네? 라는 구조로 밝히는 거예요. 아프리카 TV 플랫폼 광고 매출 기대감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그 그냥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자 나우콤 이건 어떤 회사일까요? 질문드립니다. 나우콤 아십니까? 대답하신 분 계세요. 주식 좀 하신 분이세요. 아프리카 TV예요. 네, 나우콤이 아프리카 TV인데 과거 이름들을 이렇게 좀 잘 알고 계시면 콤 뭐 이런 어쨌든 이때는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로 바뀌면서 더 잘 나가죠. 나우콤 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1인 미디어라는 것,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커졌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데 자, 25만 원짜리가 9만 7천 원까지 빠졌어요. 자, 이제는 기회냐 위기냐. 자, 시총은 한 1조 한 2천억, 3천억 왔다 갔다 그랬는데 자, 부채를 보니까 부채가 한 1,100억이 늘었네요. 자, 부채가 1,100억이 늘었어요. 오케이, 일단 부채 1,100억. 자, 근데 자본을 보니까 1,218억에서 2,176억으로요. 요것도 한 900억이 늘었어요. 자, 부채 좀 많이 늘어난 게 아쉽긴 하네요. 근데 900억이 왜 어떻게 늘었나 보니까 자본잉여금은요, 80억밖에 안 늘었어요. 자, 자본잉여금 80억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이익잉여금을 보니까 762억에서 1,819억.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자, 1,1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1,000억 이상 늘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타 자본이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는 배제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3년 동안 1000억의 내 돈이 생긴 거예요. 1000억의 내 돈이. 1000억의 내 돈이 생겼으니까 영업이익 2000억이면 두 배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이 2176억인데 지금 1조 이상이면 1조 2000억이면 6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냐? 결국은 밸류에이션 가치예요. 회사의 기본적 가치. 모든 주식은 기본적 가치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10조 근처잖아요. 자, 근데 36만 2천 원짜리가 36만 원짜리죠. 6만 원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12만 원이죠.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위기야, 기회야, 혹은 더 떨어지면 볼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그럼 이제 실적을 봐야 되죠. 자산을 보니까 2조로 늘었네요. 자산이. 자, 그리고 이제 자본을 보게 자본잉여금을 보는데 자본잉여금이 많이 늘긴 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안 늘었잖아요. 1조 1000억. 근데 이익잉여금을 보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223억에서요. 4,331억. 몇 배 늘었어요? 20배. 가지고 있는 그 최근 수익이 4,000억이에요. 4,000억. 그러니까 3년간 4,000억 밸류의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두각을 받고 있지만 4,000억 밸류의 이익이 생겼다. 그리고 자본이 한 1조 정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조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슬슬 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방어가. 아,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때를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 때가 급등하는 때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결국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시간,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 자리 정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결국 그것이 순환매 될 수 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것은 10조라는 밸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렇게 멈췄을 때 빨리 열어보는 거예요. 뭘 열어보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금도 물론 체크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럼 용기가 생겨요. 주식은 안 가면 나쁜 얘기가 쏟아지고요. 잘 가면 좋은 얘기가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떠한 유언비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흔들려. 그래서 주식은 스트레스를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가면 가는 대로 언제 더 매도해야 될지 스트레스 받죠. 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또 스트레스 받죠. 이게 결국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딱 내가 기준을 갖고 매수를 딱 했어. 그리고 내가 그 한 달 요즘에 스탑로스라고 되거든요. 한 달 동안 한 20% 매도 걸어놓고 30% 매도 걸어놓고 이를 보는 거예요. 정말 주식의 고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 매도 딱 걸리면 오케이. 나는 내가 불안하지 않은 자리에 샀다면 그 자리에서는 이게 얼마를 빠지든 얼마 올라가든 물론 대응입니다. 주식은. 근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당연히 기회를 삼고 가져야죠. 네, 그쵸.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바꾸면 돼요. 체인지. 이게 이제 참 재밌는 우기인데 말장난이긴 한데 체인지에서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G를 C로만 바꾸면 변화는 기회를 만든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하나의 변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변화는 뭐예요? 결국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만 볼 걸. 제가 볼 때 이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열어보는 거 이익잉여금입니다. 물론 이익금을 보면 대충 나오지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서현탄 메탈이라는 거 볼까요? 자, 이게
오늘 종가 기준은 상한가를 갔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왜 갔나 봅시다. 자동차 금융 및 건설비 부품 제조업 사업 영위를 했어요. 알겠어요. 좋은 말이에요. 굿. 베리 나이스. 딱 이러는데 기준은 뭐예요? 좋은 말로만 가는 주식 시장은 끝났다. 어떠한 명분과 가치와 밸류에이션과 또 미래에 대한 선택지가 있어야지만 주식은 갈 수 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시총이 700억 된 거예요. 이 회사가 딱 보니까 예뻐지고 있어. 제가 가끔 주식이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게 낯서신가 봐요. 주식이 예쁘다라는 거는 바닥을 만들면서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근데 저만 이런 용어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700억 대인데 제가 딱 재무구조를 열어보니까 충격. 어떤 충격이 있었느냐. 자산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자본잉여금이 98억에서 88억. 뭐 크게 없네요. 그죠? 한 10억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익잉여금을 보니까 530억에서 여기서 적어드릴게요. 530억에서 자 559억. 그 다음에 어떻게 돼? 599억. 그리고 615억. 꾸준히 뭐가 된 거예요? 돈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615억 정도가 있으니까 현재 시총이 얼마예요? 700억 되니까 반발 매수 나올 만하죠. 이익잉여금이 이만큼인데.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9억이 증가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4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6억이 증가됐어요. 꾸준하게 뭐예요?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시총이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는 거죠. 시총이인데 600억, 700억밖에 안 돼. 이익잉여금이 지금 혼자 쌓여있는 게 얼마? 615억이 있는데 근데 시총이 600억, 700억 사이니까 이거 저렴한데? 그러더니 갑자기 우르륵 들어오면서 상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고 부채 기준으로는요. 부채가 근데 또 뭐예요? 줄어들기 시작하죠. 670억에서 489억, 1억도 줄었고 회사의 안정화 단계에서는 주식은요 급등이란 상한가란 여유로운 겁니다. 회사가 여유로워지고 패턴이 변하게 되면 주가는 그에 맞춰서 상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주식의 회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테마도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 자동차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관련된 것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하게 되면 세 가지 섹터 기억나야죠. 첫 번째는 전기차가 나와야 되죠. 전기차. 두 번째는 자동차가 정말 테마가 많아요. 자율주행. 세 번째는 UAM. 이런 것들이 건바이건으로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OEM을 업체거나 금형을 만드는 업체거나 이런 분들 계속 두각을 받을 거 아니에요. UAM은 대박인 게 자 보세요. 크게 공간은 세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땅. 여기가 하늘. 여기는 뭐예요? 중간 하늘. 네. 이 땅은 누가 가요? 자동차가 가죠. 중간 하늘은 누가 가요? 비행기가 가죠. 아니 그냥 하늘은. 그럼 이 중간 하늘은요? 요게 뭐예요? UAM이에요. 우리가 제5원소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5원소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많이 아시는데 처음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랑 만날 때 남자 주인공이 택시 운전기사예요. 근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이 하늘 땅이게 아니라 요 중간 하늘을 날라요. 중간 하늘 이렇게 택시가 이렇게 떠다니죠. 근데 이 중간 하늘 나르다가 여주인공이 탁 떨어지면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간 하늘이라는 게 그만큼 자유롭진 못하고 어떠한 목적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서울. 여기가 부산. 그럼 이 길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철도를 가려면 철도를 깔아야 되고 도로를 가려면 도로 인프라 깔아야 되는데 요거는 쏙해 쏙 가야 돼. 대신에 왜 제가 중간 하늘에 길이 정해져 있어야 되냐면 어떠한 특수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특수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서 이 길이 막 뒤죽박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허가된 중간 하늘만 나를 수 있게끔 그런 노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모멘텀과 함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덕산아이 메탈. 이 종목은 그럼 제가 이제 계속 그 바닥에 있는 거, 이 종목이 왜 안 빠질까? 그 무상증자를 여기서 했지만, 자, 요런 데서 왜 위에서 자꾸 주식은 빠졌는데 이건 요만큼까지 유지가 되고, 이제 좀 슬슬 무상증자 이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왜 여기까지 버텼었을까? 왜 이 주식은 4,000원까지 올라간 것일까? 예. 무중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까? 왜 4,000원까지 올라갔을까? 그것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열어보자고요. 덕산아이 메탈 너의 정체는 뭐냐? 우린 요거 딱, 그러니까 주식은 숫자만 알면 돼요. 뭐라고요? 주식은 수만 알면 된다. 자, 자산이 2,000억에 3,587억이면 1,400억이 증가됐습니다. 오케이. 자본이요. 2,000억에 3,000억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자, 자본을 1,000억을 올린 주체가 누구냐? 자, 그럼 자본금은 이제, 자본금은 늘어나는 건 이제 배제. 자본이익금을 이익금 볼게요. 어, 근데 자본이익금이 보시면 요렇게 하니까 100억 아니죠. 70억 늘어났어요. 자, 근데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1093억, 600억 가까이 늘어났죠. 돈을요, 3년 동안 600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600억을 벌고 나니까 반도체, 특히 이제 요즘에 반도체 이슈라든지 반도체 패키징 장비 뭐 굉장히 많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나다 보니 이 자산을 끌어올린 원동력이, 부채는 300억밖에 안 되지만 가장 큰 영향이 누구예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익잉여금의 성장 비율이 자본잉여금이나 혹은 부채 성장률보다는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묻어나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무제표 분석법이에요. 자,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흐름을 체크하고 시장에 대해서 매기세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패턴에 대한 로직이죠. 이제 아시겠죠? 아, 지금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무조건 변화해야 돼요. 변화의 물결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봤을 때 숫자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좋은데 내년에 확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명분에는 변화도 포함이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뭐 최대주주가 변경됐거나 어떤 다른 자본이 들어왔거나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세라든지 매기세가 만들어지면 그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재밌죠? 네. 자, LB로 세볼게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속하는 디스플레이 구동반도체 공정. 종목이 정말 좋아요. 종목이 정말 좋은데 주가가 상장한 지 얼마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자, 시총을 보니까 2,000억, 2,500억 이 정도 되면 이제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돼?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를 들어가자고요.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 건 실적평가고요. 나중에 제가 더 재밌는 것도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변화하는 기업 속에서 또 시세가 나오는 시세 분출 기업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바이건의 어떤 회사 해석이 필요하다. 자, 보니까 자산을 보니까요. 아, 이건 바로 자본을 봅시다. 979억의 자본이 있었는데 1950억. 와, 그 2,000억은 지킬 만하죠. 자, 보세요. 시총 지금 2,000억대에서 2,500억대 지킬 만한 게 뭐예요? 3년 동안 1,000억 늘어났어요. 자, 그럼 너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열어보니까 내 원인은요. 아, 조금 아쉬운 게 자본잉여금을 좀 받았대요. 자본잉여금을 받아가지고 500억 정도 내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0억은 반은요. 내가 이익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11억에서 2,550억 할 때 투자도 받은 자금이지만 투자와 함께 이익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부채는 얼마나 늘었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비교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본잉여금이 한 500억 증가되고 이익잉여금이 500억 증가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채는 뭐 700 크게 없네요. 그럼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 조금 아쉬운 건 이익이 조금 더 폭이 컸으면 더 훨훨 날아갈 텐데 조금 이제 요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500개 정도의 자본잉여금이 증가를 했기 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루틴과 회사의 패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2천억이 되니까 반발 매세가 들어오면서 21선을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주식은 그러면 마음 두고 딱 두고서 어떤 시세의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 적읍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다. 자본인데, 자,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물론 기타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의 그 규모 성장률이 가장 커야 되고 성장 금액이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에가 나머지 뭐보다 자본잉여금이나 증가율보다 혹은 부채 증가율보다는 이게 커야 되더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요. 자, 보시면 2546.80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화두로 던졌단 말이에요. 딱. 경제라는 것이 자유롭게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게 되면서 후원을 하면 통제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통제라는 범위 내에서 경제가요. 지금 물가 그다음에 지금 물가가 안 잡히니까 가장 큰 문제죠. 그다음에 사업 변화 그리고 자금 분배.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코스피를 보면 되는데 자, 물가는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원동력은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장들끼리 어느 정도 화합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러시아 가스 탱크가 7월이면 다 찹니다. 7, 8월이면 예상은 7, 8월이라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러시아 가스 탱크가 7, 8월이면 차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분배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 지금 러시아 가스 탱크는 PNG란 말이에요, PNG. 내추럴 가스인데 파이프로 가는 거예요, 파이프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보내야 되는데 유럽이랑 지금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쟁겨놓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닫으면 되냐? 끄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거 끄면은 다 녹슬어요. 그냥 추출을 하게 되면 일정량 계속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아시아로 돌려야 되느냐? 근데 아시아는요, PNG가 아니에요. 다시 이거를 PNG가 돈이 맨 처음에 인프라 까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인프라 깔고 나면 그냥 보내면 되니까 대륙으로 연결됐으니까 PNG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지리학적 특성상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아시아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섬나라니까 LNG입니다. LNG는 뭐냐면 액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스를 냉각시켜버려가지고 그것을 액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LNG가 되니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어느 정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다가 자, 사업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변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EUV, 노광장비 있죠. 노광장비 때문에 네덜란드 갔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네덜란드 가서 노광장비를 어떻게든 노광장비라는 게 뭐냐면 극자외선 노광장비인데 뭐냐면 굉장히 세밀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왜 세밀한 것으로 가야 되냐. 집약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반도체가. 굉장히 소규모로 가고 있고 반도체를 많이 써야 되고 그거에 따른 타입, 어떤 다양한 타입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메타버스로 가든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갈 때는 이런 어떤 사업 변화가 있는데 가끔 그래요. 다시 과거로 회귀되느냐. 지금 음식료 관련 수혜주가 지금 원래 가야죠. 근데 많이 안 가잖아요. 오히려 빠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필품주들이 기존 노직이라면 가야 된다고요. 근데 생필품주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사업의 변화가 한번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기술주가 한번 올라가면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나 급격해서 빠지는 것보다는 기회의 창을 봅니다. 이 노광장미는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몇천억인데 없어서 못 팔아요. 제발 좀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지금 삼성전자도 간 거예요. 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광장비 관련된 강광액을 만들 수 있는 그 시트지, 마스크만 제대로 만들어도 엄청난 매출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금 분배에 대한 게 사실은 유동성 문제가 사실 거의 코스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자금 분배는 뭐냐면 이제는 부동산으로도 자금이 분배되고 여러 가지 자금 분배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주식에 대한 수익률보다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건 바이 건입니다. 건 바이 건. 볼게요. 자, 코스피라는 주식이 자,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자, 주가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예전처럼 엄청난 기염을 토하기에는 시장의 유동성, 예전에는 100을 갖고 이만큼 올렸다면 이만큼 만약에 올라가면 100이 필요해요. 근데 이 100이 분배가 되기 시작해요. 뭐 부동산으로 가야 되고 대출 갚으러도 가야 되고 혹은 뭐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으로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100의 가치가 이제는 올리는데 이만큼은 100이면 필요하면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50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에 대한 가치를 거래소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너무 좋은 너무 높은 종목은 물론 바닥이면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바닥에 대한 트레이딩이 아니면 50에 대한 가치로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자, 3,300이에요. 지금 2,500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46은 제외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0의 힘이 필요했다면 이만큼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800에 100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근데 지금 2,500을 바닥으로 본다 했을 경우에 지금은 400밖에 못 올라가니까 2,900에 3,000 사이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제 보이시죠? 아하, 이러한 타이밍에 이러한 로직들이 보이는구나.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이제 지금 바닥이 나오면서 코스닥 순환매가 움직이고 있죠. 순환매라는 게 뭐예요? 산업별로 다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들 있죠.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거.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순히 게임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메타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는 건 삼성전자 기기, VR, AR 이런 게 발달되면 다시 콘텐츠를 찾을 겁니다. 우리가 콘텐츠 사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 스트리트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개화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플랫폼의 발달이에요. 혹은 기기의 발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을 워낙 쉽게 쓰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관람 혹은 유튜브를 통한 관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스닥에서 볼 때는 자, 2차전지. 제약바이오도 지금 제가 노터스 같은 경우 과거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연속 상한가를 가죠. 왜?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본질로 다시 돌아왔다. 뭐 FDA로 돌아온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FDA가 되면 인삼 3상이 가능해야 되고 그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이제는 테스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모집 환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서 처음에 비임상 시험에 진행되었던 동물용 관련된 기업이었던 노토스가 무상증자 외에도 올라간 거죠.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지만 네. 어쨌든 그 전에는 굉장히 좀 타이밍적인 언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란 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2 신대가 QR코드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지금 급등한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언제나 수익 내고 좋은 결실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